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행기 타고 일본 도쿄에 와 있는데요. 도쿄에서도 바로 아키하바라 역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포켓몬고 체육관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허팝의 포켓몬고 레벨은 현재 35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포켓몬고 체육관이 어디에 가면 많을까요? 검색을 해보니까 아키하바라 역 근처에 포켓몬고 체육관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포켓몬고 점령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허팝은 포켓몬고에서 색깔은 노란색 팀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쪽이요. 가보겠습니다. 아, 이쪽이다. 일단 주변에 체육관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관. 주변에 체육관이 10개 정도 있네요. 하지만 여기는 벌써 허파편인 노란색이 체육관을 다 점령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빨간색 체육관 여기를 점령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허팝의 포켓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허팝의 포켓몬 중에 가장 강력한 포켓몬은 만나뇽입니다. 그리고 메타그로스도 있고요, 자포콜도 있고 아주 많은 포켓몬들이 있어요. 현재 포켓몬은 1063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네, 아이템을 좀 얻고요, 계속해서 걸어가 봅시다. 와, 여기 사람 진짜 많아요. 짜잔. 우와, 사람 많다. 사사사사사사사. 어쨌든 점점 빨간색 체육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승부를 펼쳐보겠습니다. 여기다. 여기가 바로 포켓몬고 체육관이 있는 곳이에요. 짜잔, 이 건물이 포켓몬고 체육관으로 정해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빨간색 체육관을 점령해 보겠습니다. 승부다! 자, 여기서는 지금 포켓몬이 6마리가 있고요. 그러면 허팝도 포켓몬을 6마리 지정해 볼게요. 망나뇽, 메타그로스, 그리고 나머지는 추천해주는 포켓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틀 시작. 간다. 하나 둘, 필살기 한번 사용하고요. 이게 포켓몬마다 서로 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부에서 베스트 포켓몬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승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 역시 망나뇽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상대방 포켓몬까지 잡았고요. 세 번째 포켓몬 럭키 되겠습니다. 이 포켓몬까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오, 좋아. 상대방 CP가 아주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 좋아. 지금 망나뇽 혼자서 체육관에 있는 포켓몬 다 잡을 수 있겠는데? 자, 이어서 갑니다. 아, 이번 포켓몬 좀 강력합니다. 야, CP가 3663. 갑시다. 잡았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 이겼다. 잠시만, 이거 망나뇽이 혼자서 다 이길 수 있겠는데? 상대방도 망나뇽이야. CP는 허팝이 더 높은데 졌다. 자,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자, 바로 필살기 충전돼서 필살기 쓰고요. 이겼다. 조금만 더. 이겼다. 자, 이제 메타그로스 필살기가 지금 충전되기 때문에 바로 필살기 쓰고요. 또 필살기 쓰고요. 아, 이거는 무리다. 졌다. 오, 우리도 메타그로스 나왔습니다. 메타그로스 대 메타그로스. CP는 상대방이 좀 더 높지만 체력은 지금 우리가 더 많거든요. 역전당했어. 다시 역전했고요. 자, 제발. 우리가. 아, 졌다.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푸크림 나왔고요. 푸크림 필살기 빨리 충전되니까 필살기 연달아서 공격하고 조금만 더! 이겼다. 자, 상대방 체육관에 있는 6마리의 포켓몬을 전부 이겼지만 이 친구들의 아직 체력이 남아있습니다. 이러면은 이 친구들을 계속해서 승부해서 체력을 0까지 전부 다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속해서 승부를 펼쳐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도 필살기 쓰고요. 이겼다. 다음으로 우리는 메타그로스 이겼습니다. 등장하자마자 상대방을 잡았고요. 한카리아스. 지금 서로 필살기 썼는데 우리 체력이 거의 바닥났거든요. 빨리 또 필살기 써야 돼. 제발. 이겼다.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졌다. 상대방 너무 강력한데? 이거 약간 접전인데 우리가 좀 밀리고 있어. 안 돼.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상대방이 우리 필살기를 맞았는데 별로 체력 감소가 없었어. 그리고 경기는 졌지만 체육관 포켓몬들의 체력은 많이 깎았습니다. 그럼 빨리 우리 포켓몬들 다시 체력을 다 회복시키고요. 포켓몬들 전부 다 체력 충전. 됐다. 잠시만. 포켓몬이 거의 없어졌는데? 이제 상대방 두 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방 체육관 점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망나뇽 CP가 3558, 상대방은 3931. 상대방 필살기에 우리 망나뇽이 아웃돼 버렸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우리 메타그로스 나왔고요. 자, 이겼습니다. 필살기 쓰고요. 이겼다. 근데 이게 한 경기 이긴다고? 뭐지? 끝이 아니네요. 한카라이스도 있습니다. 상대방 체력이 많이 안 사라졌어. 과연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정기 공격에 거의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레오코일 나왔는데 와, 큰일 났어. 포켓몬을 바꿀까요? 자, 이제 우리 디아루가 나왔는데 디아루가 아주 강력하거든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아루가 완전 다 코스입니다. 잡았다. 이겼다. 잠시만. 망나뇽 CP가 충전이 다 돼 있어. 뭐야, 여기 또 포켓몬 또 생겼어. 지금 여기에 포켓몬고 블루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체육관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 블루팀 나와, 빨리. 붙자. 지금까지 승부를 계속 펼치면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디아루가한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허팝에게 디아루가가 몇 마리 있거든요. 디아루가. 이야, 디아루가 5마리 진출해 보겠습니다. 필살기 먼저 써야 될것 같아요. 필살기.
제대로 먹혔다. 자, 포켓몬 대한대 오, 이겼습니다. 또 필살기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겼다. 오, 기본 공격은 약하지만 빨리 필살기 충전을 해서 그래도 상대방을 잡았습니다. 잠시만, 이 친구들 심피를 다 다쳤는데 지금 뭐야, 또 새로운 포켓몬 추가됐어. 허퍼펀처로는 도저히 점령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누가 이기나 해보자. 살리고요, 체력 충전하고요. 디아루가 나왔고요, 이겼다. 자, 조금만 더 이길 수 있다. 오, 이겼다. 오, 이겼다. 이겼습니다. 자, 봅시다. 상대방 CP 많이 낮췄고요. 좋아. 빨리. 계속 가보겠습니다. 필살기 쓰고 이겼다. 계속해서 상대방을 잡아가 보겠습니다. 잡았다. 기본 공격으로 무시렸어. 이 체육관 이제 전부 다 하트가 낮춰졌어. 빨리. 허팝의 노란색 체육관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망나뇽이 기본 공격으로 체육관에 있는 망나뇽을 이겼고요. 상대방 굿바이. 필살기 충전 완료. 필살기 간다. 그렇지. 야, 망나뇽 짱. 이 친구는 기본 공격으로 아웃. 자, 조금만 더. 상대방 포켓몬 아웃. 자, 이제 상대방 포켓몬 얼마 안 남았다. 한 카리아스 아웃. 고래 왕자 굿바이. 이제는 망나뇽 훔쳐서 상대방을 전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오, 또 잡았습니다. 이제 포켓몬 한 마리 남았다. 파란색 체육관에 포켓몬 한 마리 남았습니다. 자, 이제 고지가 눈앞이다. 파란색 체육관은 허팝의 노란색 체육관으로 바꿀 수 있어. 가다. 자, 고지가 눈앞이다. 빨리. 기본 공격으로 체육관에 있는 우락고래 포켓몬을 잡아내고요. 체력 아웃되었습니다. 체육관을 켜고 파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이 체육관은 이제 허팝 겁니다. 그럼 여기 체육관에 망나뇽을 놓아놓겠습니다. 도쿄에 허팝의 노란색 체육관이 한 개 생겼어. 야, 그러면 우리의 망나뇽에게 간식을 주겠습니다. 간식을 주면은 체육관에 있는 포켓몬 체력이 충전이 되고 허팝도 별의 모래라는 아이템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메가 리자몽 X 이거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동참해서 같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레벨이 33, 36, 42, 35, 41. 전부 다 레벨이 엄청 높네요. 경기 시작합니다. 오, 엄청 강해 보이는데. 필살 공격 연달아서 필살 공격 그리고 또 필살 공격 또 필살 공격. 자, 좋아. 조금만 더 힘을 내. 필살기 가자. 필살기 잡았다.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잠시만. 여기 허팝이 좀 전에 노란색으로 체육관 점령했었는데 그 자리에 체육관을 빨간색 팀에게 뺏겼습니다. 이 체육관은 항상 노란색이어야만 합니다. 일단 우리 포켓몬들 체력을 충전시켜줄까요? 이제 회복약이 없어. 더 이상 포켓몬 체력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많던 회복약을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도쿄의 포켓몬고 체육관을 전부 다 점령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아주 강력한 포켓몬고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건물에 있는 포켓몬 체육관을 하나를 몇 분 동안 점령에 성공을 했었긴 했지만 몇 분 후에 바로 다시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회복약이 없기 때문에 포켓몬고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대로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포켓몬고 레벨 50 만렙인 친구들을 모아서 팀을 꾸려가지고 이곳 일본의 포켓몬고 체육관 점령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화면에 나와 있는 모든 체육관을 노란색 체육관으로 모두 점령해 보겠습니다. To be continued.